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만 연락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공간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부러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다시 한번 전신 고백하며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 하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비난처 대신에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 하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 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이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한 시간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만이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선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임하는 시간들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시여 하나님이 능력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수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를 이뤄주십시오. 역사를 이루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또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요 요동치 아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다시 한번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마음 먹었는데 삼일을 가지 않더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작심삼일,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40일을 작정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제 이렇게 오랜만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신 분들은 몸이 좀 피곤한 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마음먹은 건 3일은 가자 이런 마음으로요. 작심 3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작심 3일입니다. 네, 한번 하루 이틀로 내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내일까지는 한번 마음을 먹고 또 참여하시고 또 내일 3일 되었을 때 또 작심 3일 마음을 먹으시면서 3일씩 3일씩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는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주로, 통치자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요, 성경 암송하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생의 주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송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제가 인생의 주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아멘. 다시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먼저 나와요. 나, 당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당신, 하나님. 여기서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와 당신, 하나님. 여기서 눈물도 나는 거죠. 나와 당신 사이에 눈물이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즐거움이 있고 나와 당신 사이에 상처가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위로가 있고 나와 당신 사이에 미움이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회복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만 살지 못합니다. 항상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좋은 당신이 있고 나쁜 당신이 있고 대중가요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당신이죠. 당신 때문에, 당신 위하여, 뭐 당신 뭐 곁에서 뭐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당신 그리고 하나님 이 사이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나와 형님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팔려가죠? 미움받죠? 배척받죠? 그죠? 또 형님 사이만 아니죠. 나와 보디발의 아내 사이에서 성경 읽어보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나와 바로왕 사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냥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서만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오늘 영적 깊이가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 요셉은 나와 당신 사이에서만 인생을 해석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인생을 해석해. 그게 인생관입니다. 그게 역사관입니다.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거기에 바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와 당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가족, 나와 친구,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인생을 해석하면 이게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다시 나와 당신을 볼 때 여기에서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요셉이 한 고백이죠. 나와 당신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분명한 인생관이 있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가 없어요. 먼저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면 불평, 한숨, 미움 이게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불평이 없고 한숨이 없고 미움이 없어요. 우리는 많죠. 근데 요셉은 없어요. 이게 첫째는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불평하였더라 이거 찾아오시면 제가 이스라엘 여행 보내드립니다. 불평이 없어요. 욥도 불평을 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 특기가 불평입니다. 요셉은 불평 없어요. 또 한숨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도 한숨 쉬지 않아요. 또 미움이 없어요. 이 성경 읽어보면 이게 형들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거든요. 어떤 형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인데 그 형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성경에 위로하였더라. 세 가지가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한숨 쉬지 않고 자신을 미워한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감사, 소망, 용서입니다. 감사가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을 읽어보더라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가 있고 또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들어가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냥 굴에 던져졌을 때도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해볼까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시작. 이게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없고 용서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와 사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라는 이 인생관, 바른 생각, 기특한 생각, 옳은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과 한숨과 미움이 없고 감사와 소망과 용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요셉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뭐 제가 설명해야 아시겠습니까? 오늘 고백 속에는 이 인생관의 바른 생각의 핵심이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시라. 나와 당신과 하나님이라는 이 세 가지 존재를 쓰면서 보내셨다. 누가? 당신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단어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는 삼으셨다가 세 번 나옵니다. 삼으시고 삼으시고 삼으셨다. 뭐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뭐야? 나와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리더로 삼으셨다. 또 그 온 집에 주로 삼았다. 그리고 온 땅에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 집 그리고 온 땅. 마치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삼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는 나는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에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셨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시작.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시작. 이걸 묵상하며 기도 제목 삼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It was not you. 됐어요. 당신들이 아닙니다.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분이 here. 이곳으로. But God.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not A, but B 이렇게 배웠죠. A가 아니라 B다.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다. 근데 여기는 not you. 당신들이 아닙니다. But God. 됐어요. 제 발음은 여러분 잘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음이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셨다. 자,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셉은 이집트로 어떻게 왔습니까? 보내셨다. 아이들한테 물으면 걸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온 겁니까? 집단 따돌림을 받아서 쫓겨온 겁니까? 형들이 팔아서 온 겁니까? 아, 잘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온 겁니까?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누명을 써서 간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시켜서 간 겁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서만 인생을 해석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그때 그래서 왔다. 근데 요셉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쫓겨온 게 아니다. 팔려온 게 아니다. 미움받아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이 어느 곳에 설 때에 있을 때에 왜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인생관이에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만났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선물이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곳이 선물이에요. 이 사람이 선물입니다.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곳을 만난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이곳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계신데 위치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만남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그에게는 불평과 한숨과 미움이 사라졌고 감사와 소망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요셉이 계속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걸어온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미움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있었다. 그 뒤에도 읽어오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핵심이 뭐냐? 선. 그 가운데는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하려고 하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선이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요즘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그 성경 퀴즈를 내는데 중요한 단어를 땡땡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엄청난 분들이 맞춰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땡을 이루느니라 하면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선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에요. 선이 뭡니까? 그 선은 나에게 딱 맞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아주 좋은 것.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해하려 하였으나, 창세기 50장 20절에는 해하려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형들이. 이거 말이 됩니까? 친형들이 나를 해치려 한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물러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선을 주시려는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해석하다 보면 그 생각을 가지면 그것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게 말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인간의 악한 꾀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당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당신의 미래는 없었어요. 당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당신에게 희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과정이 되어서 사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정말 어려움이 없었다면 희망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다. 선한, good, 선한 좋은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그 이후에 사형례를 가지고 전도하다 오면 제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형례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해하니까 사형례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면 이거 좀 그러니까 그 사형례를 아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2원리,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할까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원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뭐 제 4원리, 뭐 이렇게 그림 두 개 보여주면서 당신은 지금 어떤 그림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그 탁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죠. 영접기도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기가 막힌 운동선수로 서는 것이 코치나 감독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뛸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만큼 버거울 때도 있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 골짜기를 지나고 등성이를 넘어야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데 그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원하는 건 뭐냐? 좋은 계획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당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안 거치고 그냥 괜찮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골짜기와 산등성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패키지로 들어와야 해서 패키지. 그 패키지 안에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쏙 빼고 그냥 좋은 것만,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바른 생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좋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믿음.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숨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도 용납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 낮추고 높이는 권세,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권세, 천국에 올리고 지옥으로 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까지, 또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당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교문을 쓰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게 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글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즘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바른 생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에게로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 넘어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한숨 쉬지 말고 소망을 가질지어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지어다. 여러분, 쓰레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쓰레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오 쓰레기, 그 사람은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놀라운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내게 부담스럽게 다가온 사람이 있다면 아, 이 사람 하지 말고 오, 이 사람.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아, 근데 골짜기가 깊구나. 더못되면 야, 산등성이가 한라산이구나. 오, 이거 에베레스트 산이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자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뒷동산만 갈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뒷동산 같은 사람, 에베레스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저 골짜기 같은 사람.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냥 일평생 골짜기만 가다가 갑자기 풍쟁이 확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골에 사는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은 삼류 연극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계속 이상하게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 짠 끝나는 게 삼류 연극인데, 진짜는요 중간중간에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맛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프롤랩서, 선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아름다운 회복이 지금 미리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학문적으로 프롤랩서, 선취, 미리 일어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세요. 오늘도 그걸 주세요. 마침내 우리를 정말 영원한 평안으로 이끄시는데, 오늘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세요. 이 요셉이 중간중간 만났잖아요.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관원을 만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을 중간중간 만나잖아요. 형들도 다 못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죽이지는 말자, 팔아버리자. 파는 것도 나쁘지만 그래도 죽이지 말자. 그래서 살아남잖아요. 오늘 만날 거예요. 힘내서 살기를 좀 선포합니다. 따라해볼게.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시작. 나를 보내셨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불평이 사라질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한숨이 사라질지어다. 소망이 넘칠지어다. 미움이 사라질지어다. 용서와 사랑이 넘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도권을 가진 나의 아버지, 나를 보내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능력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 보내시는 주님, 계획을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 주의 이름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영원히 다스리시네. 주권자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지금도 다스리시네. 지금도 다스리네. 내 인생 다스리시네. 내 인생 다스리네. 내 가정 다스리시네.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 이민족 다스리시네. 이민족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사람 사이에서만 인생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을 나에게, 우리 가족 식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한숨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소망과 용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음을 알고 이 사람이 선물임을, 이곳이 선물임을, 이곳이 사명임을, 이 일이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불주행 실만한 물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잘 통과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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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도권을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올리고 낮추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음을,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음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선물임을, 이 일이 사명임을, 이 사람이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산책을 넘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계획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그런 중 나를 잃어버린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 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독자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믿음을 부어주시고 바른 생각을 부어주셔서 나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사건이라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사람 사이에서만 인생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업, 모든 삶을 다스리는, 이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고 또 견뎌야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버티게 하시고 오늘 보여주는, 오늘 보내주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는 은혜의 그 빛줄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 내 삶, 권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버티고 견뎌야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바른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과정, 산틈새 같은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선물 같은 사람들, 사명으로 주신 일들, 그리고 세우신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시는 푸른 초장임을 알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사람 사이에서만 인생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한 계획에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의 힘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이 새벽 공기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동참하는 성도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민족 800만 한민족과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